지난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1%를 기록, 지난 1월 2%대에서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일 발표한 2024년 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1월 43억 9천만 달러, 2월 3천만 달러 감소로 2개월 연속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증가했으나 달러화 강세에 따른 미달러 환산액 등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급격한 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50년 넘게 지정관리해오던 개발 제한 구역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대전과 경북 경산 지역의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다가구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했습니다. 기존 전세 사기 특별법이 다가구 주택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보완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세종시 지평동 공동캠퍼스 건설공사가 공사비 문제로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시공사인 대보건설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를 중단한 것인데 건설 현장의 공사비 갈등이 공공부문으로도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AI가 전해드리는 EBC 뉴스였습니다. 더 많은 뉴스는 E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